미호야, 네. 너는 오늘 학교 안 가? 네, 저 오늘 땡땡이치기로 제 자신한테 약속한 날이에요. 아, 그렇구나. 근데 우리 아들 리아는 언제 오나? 리아는 너무 모범생인 척해. 왔다. 뭐야? 왜 뒤뚱뒤뚱 걸어오는 거지? 리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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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호야, 리아 좀 네? 불러봐. 아빠 말을 안 듣는다. 아, 일어나세요. 일어났다. 리아야, 학교 갔다 왔니? 아빠, 저 엄청난 걸 알아냈어요. 뭐를? 어떤 건데? 그게 말이죠. 엄청난 걸 빨리 말해. 알아왔다고요. 아, 그래? 뭐 비밀을 알아낸 거야? 네, 비밀을 알아냈어요. 엄청난 비밀이요. 그것도 아주 엄청난, 아주 아주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따라오시겠어요? 그래. 그래. 아니, 입양아소에서 엄청난 비밀을 알아냈다는 건가? 어떤 거지? 신기하다. 아직 안 봤네. 신기하다고? 응. 입양섬에서 뭐가 있는 거야, 리아야? 뭔데? 아니에요, 아빠. 여기 비밀 장소가 있어요. 어디? 여기는 여기. 입양섬으로 가는 포탈이야. 어떻게 비밀 장소가 있니? 제가 하는 거잘 보세요. 어? 어? 어디가? 응? 어? 응? 이 크램플러를 가지고 뭐야? 너? 어디 간 거야? 너 입양섬 간 거야? 뭐야? 아니 아빠, 이쪽으로 크램플러를 쏴보세요. 쏴볼까? 이야! 이야? 와, 포탈이 이동하지 않고 이상한 데로 왔네? 비밀 장소.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여. 우리는 안 보이는 건가? 안 보이는 건가? 저 사람들은? 맞아요. 와, 이렇게 안 하면은 보여요. 비밀 장소에 갈수 있나 보다. 와, 이렇게 대단한 거 알아왔다고? 넌 뭐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미호야, 뭐야? 또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두 사람 다절 따라오세요. 응? 뭐지? 이거보다 더 대단한 비밀 장소를 알고 있다는 거야? 내가 더 대박인 걸 보여줄게요. 오. 나또 보고 너무 신나서 막침 질질 흘리지 마. 너무 놀래서. 어이, 그치만 너무 놀라면 난 침이 한강처럼 쏟아지는데. 그래? 원래 맛있는 그럼. 걸 보면은 침을 흘리는 게 아니었나? 난 놀라운 걸 보면 침을 흘리거든. 이게 지금 학교예요. 학교로 가는 거라고? 침이 멈췄다. 이 야밤에 학교를 간다고? 빨리빨리. 자, 여기 가만히 있어봐요. 뭐지? 뭐지? 뭘 보여줄 셈인 거지? 나나나나나나 어? 노노노노노노노 유니콘을 꺼낸다고? 짜잔, 리아야, 안녕? 난 뭐? 유니콘이야. 미호가 유니콘이 된것 같다. 움직이는 것 같아. 아빠, 여기 의자에 앉으면 펫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어요. 아, 진짜? 이 의자에서 말이야? 네. 정말? 진짜다! 이 의자에 앉으면 내 펫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 안녕, 리아야? 나는 안녕, 다이아 리아야. 유니콘이라고 해. 와, 나도 해볼래. 나도. 너도 한번 해볼래? 어떻게 하는 거지? 여기다가 앉고 펫을 꺼내면은 진짜 펫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근데 사실 학교가 아니더라도 되긴 하는데 아무튼 돼요. 신기하죠? 짱이지? 진짜 신기하다. 침이 한강으로 쏟아졌잖아. 놀랬구나. 응. 자, 그러면은 너네들도 정말 좋은 비밀 장소를 찾아왔지만 아빠가 응? 더 놀라운 비밀 장소를 찾았다고 따라와. 아빠 도대체 뭔데요? 정말 소소하지만 재밌는 내가 버그들과 비밀 장소를 찾아왔어. 나를 쫓아오도록 해. 자, 너네 혹시 이거 가지고 있어? 캥거루 스카이콩콩. 이거 있는 아니요. 사람? 없어요. 미호는 있지 없어요. 않을까? 저요? 있어요. 이게 원래 이렇게 캥거루를 타고 콩콩콩 뛰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탄 상태에서 옷 입기를 누른 다음에 몸 형태를 바꾸는 그 칸이 있어. 여기서 마음껏 이렇게 클릭을 해봐. 그러면은 점점 캥거루가 성장한다고?
갑자기 성장을 막 해. 캥거루가 막 캥거루가 성장한다. 자 빨리빨리. 아빠 저 성장하는 것 같아요. 점점 클릭 막 클릭하다 보면은 캥거루가 엄청 커진다고. 자 이제 나와가지고 어 보여? 이 젓가락처럼 늘어난 캥거루가 보이니? 어? 우와. 아빠! 아! 저도 늘어났어요! 자 그래도 이제 댄스를 춰봐. 그러면은 큰 젓가락을 들고 춤추는 것 같다고. 야야 리아야 어때 이 비밀 엄청나지? 어때? 신기하지? 우와 내 젓가락 완전 길어. 자 다음 비밀도 찾아볼까? 아빠가 오늘 많이 준비했다. 우와 모두 따라오도록 해. 다음 비밀 장소는 엄청 소소하지만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장소야. 어? 그냥 진짜 어? 이런 게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곳이거든? 자 어디야? 여기 바로 여기야. 여기서 아? 내려보겠니? 응? 자 이쪽에 돌로 쭉 가다 보면은 여기 저기 문이 보여 얘들아? 오? 어? 저기에 비밀문이 있어. 아니 여기에 또 문이 있어. 비밀문이거든. 근데 들어가지 못해. 네? 근데 입양하세요 많이 한 사람들도 여기는 모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추천해서 가져온 거야. 신기하지? 우와. 아빠 저게 끝이에요? 짱 재미없다. 아 그래? 자 그러면은 재밌는 거 보러 갈까 이제? 출발! 네. 출발! 자 애들아! 또 다른 비밀 장소에 도착했어. 자 모두 아빠를 따라오도록. 자 이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2층에 말이야. 아니다 우리 1층부터 가자. 1층에 들어가면은 말이야 여기에 엄청난 버섯이 있는 거 알고 있지? 오. 네. 이 버섯을 점프해야지 물약을 사러 올라갈 수 있는 거란 말이자. 이렇게 쭉 올라가면 네. 물약 상점에 딱 도착해. 그치? 네. 자 여기서 나는 펫을 꺼내봐. 나는 펫? 나는 펫을 꺼내고 모두 날아보도록. 그리고 여기 분홍색깔 물약 옆에 쓱 가면은 여기에 하늘이 보여. 어? 어? 하늘이 보이지?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곳이 있어. 어때? 엄청 예쁘지? 그리고 이 아래로 쭉 내려가면은 버섯들도 다 볼 수 있고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어때? 우와 안에서 보니까 짱 예쁘다. 그치? 저한테 타봐요. 짱 예뻐? 우와 진짜 예쁘네. 여기 어떻게 들어왔지? 우와 와 여기 완전 입양하소 비밀 장소에서 제일 이쁜 것 같아. 신기하다. 오, 신기하다. 자 이제 돌아가 볼까? 자 애들아 마지막은 영상을 시청할 거야. 어떤 유명 틱톡커 분께서 이런 걸 발견하셨대. 영상 한번 볼까? 자 어떤 사람이 지금 마법성 맨 꼭대기에서 기차를 소환한 다음에 출발했어. 그런데 오? 기차가 떨어지면서 오 기차가 끊어졌네? 오 와! 이럴 수가. 이게 진짜 되는 걸까? 와! 자 우리 한번 진짜 한번 해보자. 우리 기차 있으니까 모두 나눔 패드 가지고 마법성 꼭대기에서 보자. 네. 저기 마법성 보이지? 저 꼭대기에서 기차를 소환할 수 있나봐. 와 진짜 기차가 끊어질까? 파괴가 될까? 어 모르겠어요.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기차가 부셔질 수가 있지? 원래 입양하소 아이템은 안 부셔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떨어져도 진짜 부셔질까요 여러분들? 저 틱톡 영상이 진짜일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자 한번 기차를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오! 오! 오!
오! 오! 아! 부서졌어! 부셔졌어! 기차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기차의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부셔졌어. 부딪히면서. 와, 분리돼버렸어. 와, 괴로워하고 있는 기차. 어, 설마 기차 여기서 움직이면 따라가나요? 궁금한데. 어, 그런가? 기차를 한번 움직여볼게. 와, 여러분들 진짜 틱톡 영상에 진짜가 있었어요. 안 부셔질 줄 알았는데 아니 진짜 부셔지잖아. 여러분들도 한번 기차 있으시면 해보세요. 어? 저기 어, 움직여! 움직여! 어? 움직인다! 뭐야? 신기해! 유정열차야 유정열차! 우와 진짜 움직여! 저쪽에 있는 저 우와. 쟤네들이 우와 진짜 신기합니다. 진짜 움직여요 뒤에는. 부셔져서 달리진 못하나봐요. 그런가 봐. 와 진짜 신기하다. 여러분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재미있는 입양하수요 비밀들을 만나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저희는 가볼게요. 이겸은 로블록스.